고무채 비율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운동하다 보면 여러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고무칩이 근데 이 높은 데로 왜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 발목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축구화로서의 기능 없죠. 없어요. 이거는 디자인 요소밖에 안 돼요. 지금 실제로 착화감이 편하게 해준다. 이 정도로 오면 착화감이라고 할 게 없죠. 그냥 양말보다 밀착성이 더 떨어지니까. 이거는 비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돼 있으면 위까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아 발을 좀 감싸주는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이고, 이 정도로만 와도 앞은 어쨌든 이 통으로서 아래쪽으로서 밀착이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또 붙지를 않아. 그러면 여기가 고정되지도 않는데 테이핑은 이렇게 해서 발목 뒤까지다가 감싸서 밀착을 시킨다고 하지만 밀착이 되지도 않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발목을 보여주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리뷰는 전문가 리뷰가 아니라 일반 상식인의 눈에서 하는 리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의 경우에 축구화가 발목을 보호해준다고 하면 발목을 보호해주는 밴드가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걸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목이 올라와 있는 부위 자체가 발목에 있는 뼈나 인대활, 그러니까 발목에 중요한 거는 인대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관련 있는 건데, 발목 자유롭게 움직이냐 아니면 비틀림이나 이런 걸 막아준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발목 위쪽이기 때문에 발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선 그럼 이거는 발목을 보호한다 그러면 발목 위치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발목과는 상관없는 부위에 형성되어 있는 밴드를 가지고 발목을 보호해준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저희 상식으로는 발목의 위치는 여기인데 실제로 밴드는 위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이 밴드가 발목을 보호해준다는 거를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믿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축구화 리뷰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냐 단순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축구화 리뷰어들의 문제고, 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 기준으로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아 발목을 보호해준다고 하더라 하면 그냥 아 그런가 같다 하는 거예요. 양말을 두 개 신으면 발목이 보호해주나요? 아니면 양말을 요 위쪽에 있는 튜브 형태로만 더 보강을 신으면 발목이 보호해지나요? 발목을 보호한다고 하는 거는 발목에 직접적인 외부의 충격, 타격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발목을 형성시키고 있는 뼈와 뼈 사이에 인대 조직이나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거나 하는 역할이 발목을 보호해주는 건데, 실제로 아디다스, 나이키가 만든 대부분의 칼라들은 그런 부위와 전혀 상관없는 부위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 이런 축구화들을 가지고 발목을 보호해준다라느냐 또 어떤 기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다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목이 올라가 있는 축구화들보다 여전히 로컷, 발목이 없는 원래 형태 축구화들이 보편적 축구화 형태로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더 많이 사용이 되는 이유들이에요. 굳이 이런 것들은 작용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단순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러한 축구화의 기능 아니면 축구화의 소재, 특징 이런 것들을 조금만 찾아보면 사실은 저희 같은 리뷰어를 참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흔히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상식 범주에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모든 그런 것들은. 네, 저희가 리뷰한 많은 내용들이 그런 건데 뭐 무게 관련된 거, 어퍼의 특징과 관련된 거, 뭐 인조가죽의 특징, 뭐 이런 폼팟의 기능, 뭐 프레데터의 돌기의 기능,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마지스타의 오돌토돌한 돌기들의 기능,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브랜드들은 이런 것들을 늘 새롭게 만들어내죠. 늘 새롭게 만들어내서 늘 새롭게 어필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대부분의 기능들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유용성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저희가 축구화를 바라보고 리뷰를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기능성을 느낄 수 있는 걸 기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저희는. 다만 기능성을 우리가 체감할 수 없으면 기능성은 실제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프레테 돌기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에요. 프레테 돌기라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 공이 맞으면 프릭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이 고무 돌기에 공이 맞으면 일반적인 어퍼에 공이 맞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느낌이 다르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게 기능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능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적인 기능적 차이가 스포츠의학적, 스포츠과학적으로 효과의 증가가 너무 미미하면 그거는 실제로는 경기력 도움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그 축구화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찾는 것들은 발이 편한 축구화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네. 오늘은 그 커뮤니티상에 제가 올린 사진 한 장이 여러분들에게 그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여전히 이런 모칼라들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이 모칼라가 발목을 보호한다 아니 발목을 지지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올려도 어떤 분들은 자기는 확실히 느낀 발목이 잘 잡힌다는 느낌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발목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발목 위쪽에 양말이 하나 더 씌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신고 그 위에다가 양말을 테이핑 붕대를 아니 압박 붕대를 한번 더 가보면 발이 잘 잡은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는 상관없이 실제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저희가 하는 리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축구화에 어떤 잘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를 부정적으로 리뷰를 하게 되면 그 리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에서부터 느낀 감정과 저희 리뷰어가 잘 일치되면 그거는 좋은 리뷰라고 보고 긍정적 리뷰로 평가를 해요. 그게 선택적으로 선택적 뭐 리뷰평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뭐 그거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과 다르다 그래서 뭐죠 리뷰의 평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또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걸 신고 아 발목이 잘 잡히는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이 든다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건 어차피 개인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느낌. 주관적 느낌은 실제로는 실제와는 실제 그러한 어떤 부위 파트들이 개인의 축구화에 착용 시에서 어떤 그 기능적 차원에서 플러스된 요소,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것들을 제공해 주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늘 저희가 하는 리뷰의 핵심 요인이기도 하고 중점 사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목이 있는 제품을 신으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제품을 신고 신어보면 발을 홀드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거는 이 위쪽이 아니에요. 요까지지. 밑에 있는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발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들이 발목 위로 넘어가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등산화처럼 넘어가게 되면 발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어받기 때문에 축구화는 그렇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차이 그러니까 이거 니트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정도다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는 발목을 잡아주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느낌의 차이 밴드가 있고 없고 하는 거 네. 그런 차이라는 거 그래서 모칼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발목의 홀드성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거 네. 그 점을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서 테이핑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목 움직임을 실제로 제어하거나 갈 때 우리가 테이핑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테이핑이 이루어지느냐를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런 축구 아들이 발목을 잡아준다고 볼 수 없다.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